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주의 일을 시작하자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거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전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누가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자신이 온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또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대 민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뭐 신약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를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주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여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605년에 바벨론 1차 침입을 당해요. 그리고 BC 597년에 바벨론 2차 침입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BC 586년에 제3차 침입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그 궁전이 아주 불타고 파괴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이방 사람이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질 않은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듣질 않아.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에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두 눈을 뽑혀. 그래가지고서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량한 시세가 되고 또한 귀인들을
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난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천한 백성만 남겨놓고 포도원지기, 농사지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회개하기만 살아.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만은 살아,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은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제1차 포로 때부터 이렇게 7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또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방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온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자들은 다 가서 건축하라. 그랬을 때약 5만 명이 가게 됩니다. 그 수가 49,897명인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곳 백성으로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유다 백성을 도와주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겨이 드리도록 하고, 또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고레스도 옛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옮겨다가 그가 옮겨다가 자기 신들 당에다 두었거든요. 그것을 다이 세스바살에게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5만 명이 갔잖아요. 그 5만 명이 그 즉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른 지 2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 성전 기초를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는 여러 노인은 첫 성전, 그 솔로몬 궁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이전 지대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기쁨은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함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약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에스라서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특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외쳤어요. 다른 것 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종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외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입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언자들이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7절에서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27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뒤집어졌잖아요. 그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 이 성경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심여금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으로 증거하라. 너는 말씀으로, 제발 말씀으로 증거하라. 몇날 며칠을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시로. 몇날 며칠. 그때는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할 때니까. 너는 말씀으로, 제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귀한 줄 알아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수 점쟁이가 되었어요. 그냥 은사 쪽으로만 나가가지고 예수 점쟁이가 되었다니까. 근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근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저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입니다. 첫째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청종하고 일어나 전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함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학개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또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4장 9절에서 보면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에요.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청종하였어요.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청종하였대.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각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림동에 성림 지계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부평에 이렇게 성림 지계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계셔요. 참 놀라운 역사 속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하라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크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인천에 새로남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 두 교회가 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전 재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을 보니까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돼. 나의 말씀으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디도서 1장 2절에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각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 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나 괴로울 때나 또한 성공했을 때나 실패 자리에 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렸어. 근데 빛이 쫙 발산되는 게 이렇게 발산돼요. 근데 촥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딱 비춰줬는데, 아유, 그냥 골프 가방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어? 근데 한심해 하다가 그 빛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 그 빛이 점점 나에게 다가왔는데요. 확 둘러 비추시는데 이를 가도 빛 속에 갇혀 있고 저를 가도 빛 속에 갇혀 있고 이를 가나 저를 가나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기 때문에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학개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이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5만 명. 이 5만 명을 이렇게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흥분시키셨대.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게를 세우는데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큰 기쁨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응? 세우게 하시고 전기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한 함께 도왔대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돕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돕는 거야, 돕는 거. 여러분, 우리들도 다 같이 이제 일어나야 돼. 주저앉아서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돕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부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담임 목사를 돕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서 5장 8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했대. 부지런히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예?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게을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아, 척척척척척 막 일이 진행되는 거 있죠. 이 대림동에 막 그냥 아름답게 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정말로. 참, 모든 성물도 말이에요. 다 내 계획대로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세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갖다 놓진 않지만 다 계약을 해놨어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대적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사하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보냈어요. 사람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 두루마리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고레스 왕이, 예? 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왔던 내용이 그냥 쫙 하니 이제 기록된 것을 그가 읽어요. 그리고 나서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의 동료 각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대적자들은 이 성전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경비까지도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신속히 행하래. 그래가지고 13절 봐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대적자들이 신속히 진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12월 3일에 전을 피력하리라. 전을 완성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신속히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우리가 담임 목사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야 돼.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 이런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2장 우리가 상고했었잖아요. 거기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미리암이 주동자인가 봐.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한 모세의 형 아론이, 여러분 선지자, 미리암은 선지자고 또한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3일을 다 오라 해가지고 이 미리암 아론에게, 이 모세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 온유한 자고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리고 대면하여서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아론이 회개하니까 자기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음행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미리암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서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250인이 말이에요. 모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자요, 유명한 자요, 족장들이래요.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일어난 거야. 모세를 향해서 분쇄 지나치도다.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 이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쇄 지나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딱 서셔서 땅을 갈려가지고서는 그 이전에 고라에 속한 자 나오라 했더니 아들들이 나왔어요. 민수기 16장에는 없어. 그래, 다른데 성경을 보면 아들들이 나와서 살았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 어느 시대든지. 회개하니까 살아. 그런데 땅을 갈아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 탁 삼켜가지고 탁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250인,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 아끼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멸망받은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은 옛날 말씀 이러면 안 돼. 진리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 진리는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원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산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와서 이제 주님의 일을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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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